첫 번째 이슈는 이제 자율주행 쪽 보셔야 됩니다. 예. 장기 테마 1등이 자율주행이고 가장 강한 그나마 선방하는 섹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테슬라 이슈가 있는데 내년 1분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에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예, FSD. 이 시스템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호재는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의 그런 이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인데 연관성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그랬죠. 계속 단기적 순환매 테마만 계속 읽어주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송구한 마음으로 매번 시장이 움직이는 섹터가 밸류 쪽이 아니라 테마 쪽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정말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현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를 또 읽어드리고 그 테마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 주셨듯이 자 내년 1분기 대략 지금 움직일 소프트웨어의 납품 다시 말해서 이 자율주행 쪽 테슬라의 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오늘 급등이 났는데 여러분 캔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프론티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24%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24% 움직인다 핸들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캔들을 보게 되면 전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징후가 나온 캔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보이고 눌림목 자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보일 수 있는 그 전 캔들이 보였고 그 전 캔들에 따라 가지고 못 들어갔냐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나를 탓하고 우리를 탓하고 시장을 탓하고 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볼 건데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늘 아침 일찍 이슈를 통해서 움직였다는 것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론티어입니다.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공정 기업 업체로서 테슬라와 자율주행용 카메라 공급을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그린라인이 터졌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현재처럼 20% 이상의 물량이 안 빠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진입 가능합니다. 단 소량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라닉스입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반도체 및 통신 기술의 바탕으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밸류체인보다도 대부분이 테마성, 이슈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 시장에서는 스프라이트 좀 받을 수 있는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수 반등 시에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테마는 급락 그리고 밸류는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테마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18%대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62선 돌파하는 자리가 3시 20분까지 지금 나와준다면 종가의 동시효과 시간대 여러분 소량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섹터는 장기 테마에서도 2등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섹터 이걸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 여러분 아실 텐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조기에 시행되기로 했고 예. 배터리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전기차 주차 구역도 문제이고요. 충전시설과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예. 어쨌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를 잠재울 만한 그런 예. 대책이 지금 나왔는데 요거 예.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가 연관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 보게 되면 TKG 애강이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붙인 파라텍을 보게 되면 자, 그 스핀 쿨러 쪽으로 예,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이 전기차 화재 테마 쪽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제는 좀 그만 하고 천천히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테마에 관
관점으로 하신 분들은 넘어가자라는 관점에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한빛 레이저입니다.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계속 달리는 거 보이시죠? 장중에 계속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역망치 음봉으로 한빛 레이저가 이렇게 역망치 음봉으로 5일선이 이탈하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자리가 나오게 되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위 음봉의 바디 힘으로 인해 가지고 꼬리를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개파락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자,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한빛 레이저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개파락에서의 수급을 보고 자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배터리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한빛 레이저는 전기차 화재 테마로 현재 그의 주도 종목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ESS 쪽은 장기적으로 좀 봐도 괜찮죠. 말 그대로 테슬라의 이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ESS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도 이 좀 이 밸류에서도 큰 부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추세면으로는 한중 NCS가 제일 추세면으로는 좋습니다. 자,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급락장에도 60일선 눌림목을 딛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양봉 3개를 내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재료가 좀 살아있고 지금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안에서도 ESS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쪽에서 한중 NCS는 수익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의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상용화에 진심인 회사가 한중 NCS 여러분들 수익 관점으로 천천히 관심 동력에 두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증권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2분기 순이익이 1년 네. 사이에 7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감익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증권 섹터는 삼성증권이 상승이고 예. 네, 대부분의 뭐 증권사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니까 예, 그렇죠. 뭐 어쩔 수 맞습니다. 없지만 예. 증권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식은 말 그대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얼만큼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매 분기, 매년에 이 매년 영업이익을 내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계속 업사이드를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저번에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들어 가지고요. 주변에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보다 좀 떠나는 분들이 좀 많으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증권사들은 지금 꽃놀이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의 급증의 볼륨, 영업이익의 볼륨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세 번 정도 이야기 드린데 꼭 메모해 놓으십시오. 메모가 힘드시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 홈페이지에 오시게 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어렵게 영업이익 재무제표 써가면서 지어가면서 이게 뭐니 저게 뭐니 하실 필요 없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5년치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2021년도에 1조 3천억, 2022년도에 5,700억, 2023년도에 7,400억입니다. 올해 다시 1조가 넘어서면서 영업이익이 45%에서 50%까지 급증을 시켰습니다. 자, 그만큼 영업이익이 급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의 급증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을 할 수 있게끔 추세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 한국 주식이 맞냐라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와 추세를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한매치듯이 사고 있는 삼성증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다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NH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요.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놀랄 로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5,200억, 2023년도 작년에 7,200억, 올해 9,700억에서 대략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1조를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증권, 키움증권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NH 투자증권까지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의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한매치듯이 복수열전 하듯이 지금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밸류 관점으로 보시는 우량한 종목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 NH 투자증권까지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
그리고 참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살아남는 섹터는 살아남는다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통신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게, 유일합니다. 네, 예. SK텔레콤은 오늘도 예. 신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통신은. 예. 자, 통신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일곱 네. 번을 이야기 드렸는데 왜 제 네. 포토, 여러분들 포토에는 못 넣어드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이 찢어지도록 좀 아프긴 아픕니다. 자, 그러나 통신이 과거에 좀 제가 나쁜 사례가 있다라고 나쁜 사례가 아니라 탄력이 좀 덜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좀 이렇게 망설였는데 다시 한 번 더 송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주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장에 어떻게 이런 차트가 나올 정도냐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KT입니다. 너무 차트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었냐냐라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영업이익 좋고 밸류체인 좋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는 것과 함께 주주환원 규모 증가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의 기대업을 할 수 있는 현재 차트에 보시게 되면 KT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가 연일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갭상승의 양봉의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따라가지 마시고요. 꼭 관심을 가지시되 다음 주 월화에 5일선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20일선까지 한 번 더 눌림목이 오게 되면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SK텔레콤입니다. 자, 며칠 전이었습니다. 급락장에 갭상승이 나서 아주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했고 2시 넘어서 꼬리가 달리면서 망치 그리고 어제는 갭상승의 단봉 그리고 오늘도 보합금 출발의 양봉을 띄고 있는 연일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자 SK텔레콤 미국 주식 아닙니다. 자 SK텔레콤 국내 주식의 SK텔레콤이 실적 흐름 안정뿐만 아니라 기대 배당형 수익률이 하반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우상향이 나고 이 어려운 장에도 기관과 외국인은 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 통신 업종의 두 종목에 아주 큰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5일선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주식이라는 거는 뭐 시장의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예. 호재가 붙어서 심리에 불이 붙고 추세가 형성되면 확실히 그 불을 뿜는구나 이런 건 좀 느낍니다. 이게 지금 통신주에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오늘 테마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 오후 1시부터 방송이 되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궁금하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